끝나지 않은 여정, 변화의 물결소.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.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,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.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. 예, 얼마 전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이후로 가상화폐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졌습니다. 일각에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제치고 가상자산 대장 타이틀을 차지할 거란 전망까지도 제기됐는데요. 이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전망,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크립토퀀트의 박별 연구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자면 이제 파산했던 거래소하고 또 독일 정부가 들고 있던 물량이 이제 풀릴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예,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이제 조금 다시 기대감을 생성하고 있는 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무럭무럭 피어나는데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참 7월 다사다난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독일 정부가 이제 약 5만 개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도하면서 가격이 53K로 하락했었고 네. 하지만 그렇게 하락했을 때 보시면 7월 이제 첫 주, 둘째 주 약 보름에 걸쳐서 뭐 5일부터 16일까지 19억 달러 순유입이 발생할 정도로 다시 가격 상승에 ETF발 모멘텀이 생겼고 네네. 그리고 마운트 곡스 역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2만 명의 채권자들 중에 1만 7천 명 해서 85%에게 일단은 배분했다라고 해서 어쨌거나 매도에 대한 압력은 서서히 좀 거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네. 분위기가 뭐 이제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 또 트럼프 후보가 이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의 전략적 자산으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발언까지 내놔서 이 투자자들 관심을 끌었다고요. 네, 아무래도 사실 이번 주말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어떤 발언을 할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요. 네네.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들이 이제 전략적 자산에 대한 또 새로운 ETF 같은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, 그리고 그 전략적 자산을 채택을 한다면 그런 투자 증가, 제도적 수요 이런 것들이 일단 받침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예전에도 사실 발언이 있었고 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인기를 얻고 있는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뭐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가 누구일지 맞추기도 한 이런 예측 사이트를 봤을 때 네. 현재 기대감은 약 30% 정도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로 좀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실 지금 전략적 자산에 대한 기대 또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독일 정부처럼 사실 각국 정부에서 불법 자금이나 이런 걸로 압수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 개 이상도 보유하고 있는데 네네. 이런 것들을 매도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조차가 사실은 그 전략적 자산의 첫 번째 단추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미국 정부가 만약 진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이 비트코인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? 아마도 이제 보유하는 쪽이 많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금처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산으로 보유하거나 뭐 새로운 카테고리로서 활용이 되는 것이지 이거를 뭐 한다고 하는 건 좀 아직은 좀 열어두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또 이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며칠 전에 큰 이슈가 있었죠.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됐는데 지금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? 아, 골치 아픈 또 한 달 동안에 뭐 매도세 압박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좀 제일 큰 것 같습니다. 네네.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래 첫날 시작할 때부터 지금 3일 동안만 하더라도 그레이스케일의 그 신탁이었던 상품이 ETF로 전환되면서 이미 지금 18%가 유출이 됐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 지금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데 굉장히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. 네네. 그리고 어쨌거나 ETF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비트코인 ETF 대비해서 23% 정도 거래량이 발생했다. 그리고 각 나라별로 그 운용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율을 봤을 때 약 20%에서 30% 사이로 움직이는데 거래량 역시도 딱 시장 기대만큼은 나와서 어쨌거나 그래도 유의미하게 새로운 뭔가 주식을 하신 분들에게는 코인이 멀었던 분들에게는 새로 살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. 이렇게 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매도세가 있지만 그래도 예상만큼 나왔으니까 큰 우려는 아닌 건데 신탁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그 뭐 ETF를 당연히 사려고 하는 수요였겠죠. 근데 신탁 뭐 상품을 그대로 들고 있어도 되는데 굳이 ETF로 옮겨가려는 이유는 뭡니까?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좀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네. 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차익 실현 혹은 예전 2017년부터 갖고 있었던 뭐 그런 투자자들도 계실 거고 어쨌거나 그런 혹은
그레이스케일 지금 이 똑같은 이라고 하는 상품은 수수료가 2.5%입니다. 아. 그러면 블랙락이나 이런 데는 지금 0.17 막 이렇게 굉장히 낮은데 그런 다른 상품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혹은 그레이스케일의 또 다른 신탁 상품도 수수료가 최저로 가장 0.15로 저렴한데 뭐 이런 다양한 움직임 때문에 사실 유출은 뭐 열어놓고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다른데 운용사 말고 그레이스케일이라 운용사에서만 조금 더 신탁에서의 매도가 높은 겁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이더리움을 맡겨두고 그 이자 수수료를 받는 스테이킹 기능 때문에 이더리움이 뭐 ETF 상장이 좀 어려울 거란 관측이 있었는데 이 결국 운용사들이 스테이킹 그 기능을 빼면서 ETF가 최종 승인될 수 있었던 겁니까? 뭐 현재로서는 아직 지금 SEC에서 지금 논쟁 중이기 때문에 네네. 뭐 최근에 이제 한 의원이 재검토하겠다라고 발언은 했지만 네. 어쨌거나 지금은 그 이자 수익이나 보유했을 때 그런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. 좀 그러한 측면에서 스테이킹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. 아. 그리고 말씀하신 걸 좀 연장해서 봤을 때 현재 네.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 자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네.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을수록 내 자산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내러티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네트워크 업데이트하면서 혹은 시장의 분위기가 기관들은 비트코인 그다음에 리테일 투자자들은 솔라나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상품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더리움이 오히려 채굴자들처럼 생성되는 게 훨씬 많고 쓰이는 게 적어지면서 네. 오히려 이런 데 있어서도 매도 압박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이제 이번 ETF 이제 승인으로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이 가상자산 대장주로 등극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야.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 모든 자산군이 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말씀하신 솔라나나 또 다른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쪽이요. 예,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더리움 자체가 지금 뭔가 좀 지금은 뭔가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의 상황은 지켜봐야겠네요. 또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란 기대감이 와, 좀 엄청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기준금리가 9월에 인하된다라고 하면 이 가상화폐 가격도 그때를 좀 기점으로 추가 상승을 탄력을 좀 받을까요? 예,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그 금리 인하 기대감과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이런 지금 내러티브로 지금 시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네.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지난 뭐 2020년이나 이 과거 데이터를 보면 금리가 인하했을 때 오히려 자산 가격이 좀 하락을 합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인하를 하고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마지막까지 찍은 다음부터가 이제 사실은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괜히 기대감에 좀 오해하는 것이 아닐까 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사실 연말에 대선이나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이런 이벤트에 말씀하신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할지라도 이것이 실제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하는 M2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지 확인하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 번 더 그러니까 최근 데이터는 전혀 그렇게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투자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항상 시작이 어렵다고 이제 이번 이더리움 ETF를 기점으로 막 다른 알트코인 ETF도 상장될 거란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최근에 저도 아직 그 출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네. 블랙락 같은 경우에가 일단은 지금 비트랑 이더 외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. 이런 뉴스를 제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은 좀 모든 기관들이 지금 그렇게 보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되지만 일단 지금 ETF 신청한 기관들도 있고 네네.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ETF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정권이 바뀌고 미 정권이 바뀌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사실 판단이 나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이번 주 주말에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아까도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트럼프 후보가 이제 어떤 연설을 할지도 큰 관심사겠죠. 맞습니다. 네. 뭐 모두가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전략적 자산 뭐 이러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제가 이제 그 스피커 아젠다들을 많이 찾아봤을 때 네네. 굉장히 기업에서 이걸 어떻게 비트코인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관련 정책이라든지 채굴이라든지 굉장히 그런 것들 다양한 주제들이 많아서 네네. 사실은 좀
어떤 쪽 얘기 나오는 단어들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너무 이렇게 기대하면 아까 확률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실망해서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변동성이 좀 유의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뭔가 너무 큰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.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해리스 부통령은 뭐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이 해리스 부통령 성향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가상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방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뭐 실제 그렇습니까? 뭐 제가 이제 좀 그 정치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제가 자세히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좀 그렇게 그러니까 좀 중도적인 스탠스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. 그러니까 괜히 바이든과 같은 색깔을 보이지 않으면서 근데 그렇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는 그런 좀 스탠스.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오히려 좀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. 좀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고 여전히 뭐 정치 관련된 색깔은 공화당 쪽에서 그 가상자산을 굉장히 하드캐리하는 것 같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크립토온은 크립토퀀트의 박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네,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